심해. 46만. 여기다. 잠깐만, 이거 모리만 4부대씩만 계속 해주면 여긴데 지금. 어, 모리만. 야, 괜찮은데? 잠깐만. 어? 잠깐만, 이러면은 괜찮지. 두세 부대씩 계속 모리가 돼준다면. 요러면 괜찮지. 요러면 깔끔한 거야. 치유상 앞에 나갈 필요가 전혀 없겠네. 어, 해병님 추천하신, 아, 해병님. 클라스 있었다. 이번에. 어, 괜찮았어. 클라스 있고. 5번. 어, 이동속도 빨라서 더 좋아. 어. 5번. 오, 좋았어, 좋았어. 문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포박부터 걸어. 어, 이동속도 개빨라. 좋아, 좋아. 유령 해주한 그 이동속도만 느린 거. 아, 씨, 이거 좀 썼지. 안 좋다. 3번. 좋았어, 좋았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꼬아서 푼 줄 알았네. 아이씨. 살짝 기대했어. 조금 기대했다잉.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야, 여기 괜찮다. 어? 괜찮아. 야, 여기 호환성만 먹어도 이게 얼마야? 먹을 수 있는데? 어? 경험치 34만, 3부대. 4부대 46만. 깔끔하지, 이 정도면. 계속 3, 4부대씩만 좀 붙어주면 깔끔하지. 이거 안 잡고 그냥 넘어가고. 어. 또 이렇게 이쁘게 모이거든, 또 애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설마 5부대? 아니? 이런 행복한? 이런 행복한? 너희들? 너희들 잠깐만. 타임 미친! 타임 자식들아! 이 자식들 타임 잠깐만 잘못했어. 잠깐만 얘들아. 잘못했다. 어, 나 깜짝이야. 근데 달려든 속도 보소 이거? 어, 나 깜짝 놀랐네 그냥. 어? 어우, 시꺼매네 그냥. 어우, 새끼들. 이럴 수가 있는 거지네? 가만 있어봐. 어우 씨, 시꺼맸다 그냥. 와, 이거 무섭네 이거. 달려드는 거 보소. 오, 좋았어.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바뀌겠네. 계속해서 시전해주고. 자, 스캔 좀 죽으면 안 되니까 옆으로 빼주고. 야, 이쁘게 모이는 거 봐라 이거. 어, 이쁘게 쌓인다잉. 야, 이거 저글링 블러드 하는 느낌인데? 그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마리가 뒤에서 오네. 아씨, 저런 짱나는. 1번 분에, 4번 분에. 노노노노노,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차겠습니다. 5번 분에. 차겠습니다. 4번 분에. 1번 분에. 잘못했습니다. 5번 분에. 쇼타임. 죽어버려. 나쁜 자식. 죽어버려 이 자식들. 오케이, 깔끔했어. 고맙어. 마무리? 아, 괜찮네. 여기 지금 5부대 붙은 거야 지금 이게. 5부대부터 좀 빡센 거야. 아, 호환성 안 준다. 그러게, 그 와중에 호환성도 안 주네. 아, 경험치 43만. 깔끔하다. 4부대였구나. 괜찮다. 뭐 팔렸니? 아이, 변주 팔렸어? 196만. 이따 플러스 할게. 이것만 잡고. 여기까지만 깔끔하게 잡고. 아, 식신님님 반갑습니다. 게임 아날로그적으로 하시네. 아날로그가 없는데 어떻게 디지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아날로그가 없이 디지털이 있겠어? 그러니까 아침에 화장실 갔는데 똥을 못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죠? 잠깐만. 타임. 어, 피오 땡겨도 막아집니다. 야, 이거 스릴감이, 기린 사냥하면 스릴감이 엄청난데, 이거? 좋았어, 좋았어. 간다! 핫탑 나온다, 이거. 그렇지. 레벨업해서 이거 한참 나오지. 깔끔해. 와, 이거.
식기세척기에 빨래 넣고 돌렸는데 딱 빨래 깔끔하게 나오는 그 느낌이야. 아, 깔끔하다. 뭔가 스트레스가 풀리고 있어 지금 내가. 깔끔했어. 오케이 오케이. 깔끔하다. 태양의 후예 시간이 다가온다고? 지금 앞으로 내 방송 보다가 태양의 후예 보러 빠지는 사람들은 BJ 땡겨 닮은 여자친구랑 결혼한다. 이 사람들에게 허경영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더라고. 와리가리 한번 떠줘야 돼. 4번 생각보다 너무 빨리 없네. 으아! 저 귀여! 오, 얘 귀여! 오, 자식이! 오, 자식! 오, 이 자식! 우리 아들로! 오, 이 님님! 오, 노! 오, 노! 동방은아! 아, 기껏 모아놨더니, 씨. 아, 조승우는 맨 마지막에 가는데. 아니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이 새끼야. 안 돼! 거기 아니라니까, 이 새끼야. 2번. 야! 환석 불러 그러니? 5번. 환석 불러 그래? 환석, 환석? 5번. 환석 들었지. 환석 두덩. 환석 구덩. 从现在开始，请不要叫我荣光不败，就叫我东方一阳。啊！啊！ 짜증나네. 레벨을 겁나 열심히 하고 있었네. 아 씨. 마력이 부족하면 제게 말하세요. 아 씨. 안 되겠어. 이거 앞에 치유사 앞에 그대로 세워야겠다. 얘네 유동숙 왜 이렇게 빨라? 얘 가끔은 포박술 안 걸린 애들 때문에 갑자기 본진대로 하고 있네 이거. 어? 너의 마력을 힘들다 진짜. 아, 여러분들 추천을 잘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진짜. 힘들게 삽니다 진짜. BJ 땡겨. 아, 최강 알파고 맞아. 그래도 오늘 90 찍지 않을까? 기대를 살포시 한번 해봐 내가. 90 찍을 것 같아. 환석 하나 먹을 것 같아. 환석 하나 요즘에 500만씩 하지? 그건 어차피 레기가 살 거고. 10개만 먹으면은 나는 깐용병. 여기에서 90 찍자. 아, 딴 데 좋다고 해서 딴 데 가지 말고. 어차피 뭐 오래 걸리지도 않대 뭐. 여기서 90 찍자. 깔끔하게. 뭐야, 저 끝났어? 갑자기야. 뭐야, 왜 그래? 미쳤어? 1번 필드로 가자. 아, 불량기부 받았어. 불량기부 받았는데 창고에 있어요. 간다, 간다. 오행이는 짤경으로 랩해야지. 내부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번 오오오오 컨트롤 미쳤다. 야 이거는 야 나 프로게이머에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 나 방금 전에 프로게이머 했다 그지? 와 컨트롤 미쳤다 지금.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야 이제 풀렸다 오오 찍소 와줘 새끼. 오 새끼들 오 조교 오 미미 갖다 대 오 살려주세요. 스릴 보소 미쳤네 이거 게임. 오씨 깜짝이야. 오씨 와 미쳤다 진짜. 와 죽는 줄 알았네.
야, 이거 진짜 스타크래프트 유즘에 받는 느낌이야. 와, 씨, 미쳤다, 진짜. 이거 아무나 못 따라하겠지, 이거는. 아, 위에서 안 맞잖아. 아, 먹시 집에 들어와. 와, 이걸 다 잡았다. 미쳤다, 진짜. 와, 쌍방향 샌드위치 들어왔는데 순식간에 컨트롤 해주면서 위치 바꾸는 거 봤어? 이건 진짜 인정하자, 여러분들. 이건 인정하자. 어? 인정할 건 하자, 우리. 인정할 건 하고 넘어가자,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미쳤다, 방금 전 컨트롤을. 와, 씨. 대빡셌다, 지금. 이건 이제 아무나 못하는 컨트롤이었어. 어디 근데 한 마리가 안 죽네. 나는 한 두세 마리 죽어나가고 간당간하게 잡다가 나가야겠다 이 생각했는데 다 잡았어. 한 마리도 안 죽네. 신의 경제에 이르렀구나. 내가 진짜 무자본 유저들을 위한 진짜 신컨의 1번. 뭐야, 한 마리 걸려. 5번, 1번, 4번, 2번, 1번, 4번, 1번, 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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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호 사냥 또 감사합니다. 야, 여기 좋은 거, 야, 여기 좋은 거 주네. 저거 얼마짜리야? 저거 76렙째 낡은 무기 아니야? 어, 감사합니다. 오, 예스. 예스, 예스, 예스. 상대간 그래도 한 80만 하지 않을까, 저런 거? 예스, 예스. 깔끔해. 어, 80렙 좋았어. 어, 뭐지? 좀만 내려가 주세요. 잠수 탈라면 잠수는 내려가서 뭐야 29밖에 안 줘? 60만 조금 나온다고? 어 비싼 거 어 비싼 거였어. 60만 나온대 저거. 지금 치유사 같은 경우는 몇 방 맞아도 안 죽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시잖아. 슬슬 이제 계속 앞으로 당겨주네. 호박술 계속 유지하면서 중둔 앞으로 당겨주고 최대한 빨리 잡기 위해서 당겨주고 호박술 걸었으면 깔끔히 갑시다. 상쾌 가자. 아니 아니 어디 가냐고. 상쾌 가자. 5번 레벨 높여봐야 저거 쓸데도 없어. 아이 형들 뭐냐. 가자 좀만 더 힘내 얘들아. 아씨 흩어졌어 또. 흩어지지마. 두대뭐 자꾸 말하지. 1번 좋았어. 뭐 타조님아 지금 꾸준히 잡아야 호환석이 나와요. 아무데 잡든 뭐 상관없다는 거지. 5번 펭귄 만들면 다음에 뭐 하나요?
그 다음에 사비틀이 만듭니다. 아 깜짝이야. 뭐가 불어나오냐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갈공명 같은 경우 쩔로 키워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내가 제갈공명을 키운다는 게 번개술로 레업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건 일단 포기를 하고 사비트리를 만들어서요, 올지력 찍은 다음에 동방은한테 사비트리 보호막 걸어. 1인 보호막. 동방은한테 동시에 오행지 생사결 걸어. 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런 정도 새끼들이 타주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겟노는 이제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무자본 캐릭터들 같은 경우에 그 시즌 1, 2, 3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 지금 이제 조선 시작에서 조선 같은 경우는 땡겼지. 네, 조선 역해였죠. 그 다음이 겟노 땡겨. 일본 역해였고. 이거는 좀 넘어가네. 땡겨증이었고 그 다음에 겟노 일본 시즌1까지 끝났고 일본 시즌1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가 쭈빠찌엔 대만 남자 캐릭. 걔도 시즌1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땡웨이양 하고 있는데 요거까지 시즌1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선 캐릭으로 넘어가요. 이제 조선 캐릭 시즌2 해가지고 조선 캐릭 끝나면 시즌2 땡웨이야 일본 여자 캐릭. 예. 그렇게 넘어가. 그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근데? 어,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왜 이렇게 힘이 들까? 우랑님 반갑습니다. 시즌2에서는 아직 그거를 못 정했는데 일단 시즌1 전부 다 마무리 지으면 조금 쉰 다음에 뭘로 기준을 졸업 기준을 삼을지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깐용병까지 맞추는 게 될 수도 있고 시즌2에서는 본캐 전직하고 깐용병까지 맞추는 걸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 어디까지 가지? 시즌 2에서는 못 가지 아까 우리. 중국이 그렇게 안 좋은 국적은 아닌데 땡웨이 양만 보면은 중국이 안 좋아 보여. 내가 노린 거야. 예, 중국 시작하면서 청랑 잡으면서 사람들이 지겨워 너무 많이 지겨워 접잖아 또. 그러시지 말라고 중국에 대한 좀 안 좋은 성인격을 좀 심어주려고. 그래서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한테. 오랜만에 포박술 보니 이상하네요. 아니 이것도 게임의 일부니까. 이런 식으로 게임하는 것도 일부니까. 아씨 이거 분위기로 오지 지금. 때려봐 때려봐 안 죽어 안 죽어. 백상의 퀘스트 차후까지 깨라고? 정확히 뭐 할지는 아직 정하진 않은데 이런저런 의견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사냥 방식이 유행했었지. 아 이거 10시까지 내가 90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10시까지 내가 90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해보되 좋아.
지금 81이거든? 10시까지 90 어때? 아, 저기 11시까지. 11시까지 90 될 것 같아? 4번 부대. 5번 부대. 4번 부대. 2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시간 잘못 봤어. 11시까지 90 될 것 같아? 오웬이 저작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주작 섞기 지금 청룡부 얼마 하나요? 한 7.5억 정도 할 거예요. 만화 미리 회복시켜놓아야지. 죽음 같은 경우는 기술사들 힘 미리 해주고 이쪽에도 내리시면서 후방 날려서 기술사들 힘 미리 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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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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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했어. 아 컨트롤 미쳤다 진짜. 캐나 빨리 좀 해볼게. 이거 한 판 끝나면은 얘 또 82렙 되거든 지금. 아, 최대한 해봐야지 뭐. 될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저렇게 묶어놓고 풍뢰격으로 죽이면 쾌감 쩌는데. 근데 이런 방식으로 사실 요즘에는 좀 재미없어서 사냥이 힘들죠. 꼭 애들 노는 것 같은 기분이. 다들 뭐 기린이 있고 막 이렇게 사냥하다가. 네, 이렇게 사냥 힘들죠. 난 BJ니까 컨텐츠용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힘들어요. 자기 본 캐릭 있는데. 막 땡겨리 맞는 거 보고 해보니까, 아, 저기, 하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서 이러시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냥 컨텐츠 용도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일반 유저분들이 하시기엔 너무 지겹지. 우리 본 캐릭인데. 이거 아직 캐상 안 하셨어요. 캐상했어. 했다가 다시 묶고 있어요. 되살린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BJ가 이런 걸 직접 해봐야 알아. 그래야 정확한 추천이 가능해. 안 해보고서 나는 이제 기린 키우고 있는데 막 지금 초보분들을 위한 그 전투 패치나 이런 게 계속 패치가 되잖아. 그런 패치들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패치들을 될 때마다 안 해보면 정확한 추천을 해주기가 어려워 사실 초보분들한테. 그래서 내가 계속 해보는 거야 이렇게. 몹들 경험치도 계속 바뀌고 초보분들 위한 경험치가 계속 바뀌어. 몬스터들 리메이킹 되고 오행기 뽑고 진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왜 안 물어봐주나 했어. 내가 서운할 뻔했다. 잠깐만 이것만 잡고 알려줄게. 자 일단 오행기가 나오잖아. 오행기가 나오면 사비트리를 뽑아. 그 다음에 치유사 100렙짜리 사서 돈좀 벌어. 호환 젓가락잔 3개 정도 먹으면 딱 좋겠지? 네. 그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사 이제 사비트리 만들면 사비트리 지력이 어느 정도 되잖아. 그 상태에서 80 좋았어. 자, 그 상태에서 사비트리 1인 보호막을 동방은한테 넣습니다. 동방은한테 넣고 그리고 동방은하 타마저를 최대한 올려. 그 상태에서 사비트리 보호막 넣지. 거기에다가 동방은하한테 오행이 생사결까지 걸어. 그러면은 그 사비트리가 넣어준 보호막이 까지는 속도가 확연하게 줄어들 거 아니야. 느려질 거 아니야. 그리고 사비트리 1인 보호막을 풀릴 때마다 계속 다시 넣어. 그런 식으로 지금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야.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확실하게 지금 이거상을 했거든 내가. 이거상으로는 그게 돼. 일단 내 이론상으로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그게 최선이야 내가 볼 때 지금 제가 류방을 앞에서 몸방으로 세우고 류방 자체 일하니까 지 자체 일 해놓으라고 그러고 오행기 생사결 건 다음에 류방 자체 일하면서 그럼 좀 버티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류방을 몸방으로 해주려고 그랬거든. 제갈공명을 100렙을 찍어야 되잖아. 류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갈공명 100렙 찍으려면 번개술로 100렙을 찍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하는 행정고시를 보겠어. 공무원 시험을 봐도 내가 패스를 할 것 같아. 아, 태크들이 다 짜놨지. 그건 안 될 거야.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포기를 했어.
아, 사냥돌 한 개 더. 깔끔하다. 어, 야, 여기 좋다. 여기, 야, 이거. 참, 해병님. 일단 퀵비 한 개. 오, 야, 씨. 이 사냥도 만족스럽다, 굉장히. 괜찮은데? 어. 좋아, 좋아. 개운 광고? 개운 광고는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 사냥터, 어, 이거, 이런 사냥터를 어떻게 이제 추천을 한 거야? 아, 환상 안 죽었네.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안 죽을 수 있어, 얘들아, 버텨봐. 버텨봐, 버텨.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이. 어, 얘들아, 정신 차려야 돼.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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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자, 이쪽 폭내격으로 일단 마무리 쳐야 돼. 이쪽 확실하게 마무리 쳐놔라. 자, 아래쪽이 호박이 풀릴 때가 됐어, 지금. 폭내격 마무리, 빨리. 빨리. 자, 호박술 계속해서 다시 넣어주고. NO! NO! 한 발이 모자랐다, 한 발이. 아, 포박술 넣었는데, 포박술 이거 시전 속도가 너무 느렸어. 아, 씨, 개아깝다, 진짜. 다 했는데. 아, 다 했는데. 아, 겁나 아깝다, 진짜. 다 왔는데. 아, 다섯 부대 미쳤다, 진짜. 다 왔는데. 아, 자리가 잘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잡을 수 있어야지 진정한 고수지. 그래야 진정한 초보분들이 위한 BJ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 난 연장 탓을 하지 않아. 아이고. 어? 형들은 뭐야, 여기? 5번 근데 내 컨실수였고 만족스러워.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냥터가. 앞으로 초보분들 이거 포박 사냥하실 때 좀 본인이 그 APM 나온다, 나 피지컬 괜찮다 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나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너무 좋아. 동방은하로 염나 잡죠. 염나 잡다 내려온 거야. 레고판. 저는 이거 시즌1 같은 경우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레버 파는 게 문제라서 돈 버는데 딱히 그렇게 큰 욕심은 없어 지금. 짤경이 더 빠르지 않냐고. 이렇게 레버 파는 것보다 속도 차이 한 10배 이상 날 거야. 아유, 빈혈 걸린 지갑님께서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 지갑님 깔끔하게 어? 아, 깜빡이도 안 켜신 채로 깔끔하다 진짜. 땡웨이 양 때문에 지치고 힘든 이 병든 이 BJ 땡게 마음을 별풍선 100개로 깔끔하게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녀걸 지갑님. 그렇지, 그렇지. 저게 바로 클라스. 깔끔했어. 아, 피로가 싹 그냥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료 걸린 지갑님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냥 땡게이 형 할만해. 할만해, 이 정도면은. 아이고, 뭐 그냥 고속도로지, 고속도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캐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런 캐릭은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아, 이런! 아, 이런, 잠깐만요, 여러분들. 별풍선 300개로 또 보답을 해줍니다. 아, 이런 클라스 쉽게 나오는 게 아니죠. 어? 아, 진짜, 빈혈걸린 지갑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빈혈걸린 지갑님. 이거 나가야 돼, 이거, 잠깐만.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임 회장님 어서오세요. 제가 지금 유튜브 녹화 중이라서 300개 그 라젠카 부금을 못 틀어드리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깔끔한 300개. 토스 100개 토스 스파이크 300개 끝장. 이번 게임 마무리 되네 이렇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뭐 이런 깔끔한 클래스 쉽게 보여주기 힘들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 임 회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었다님 반갑고요. 다람쥐 쭈님 반갑습니다. 이로써 이건 뭐 땡웨이 양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뭐 그런 테크트리로 거듭나지 않았나. 아, 이제 조수는 이제 업전이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그리고 안에 짱 박았어.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얘야. 왜 동태리 이거 죽을 거 아니면 위험하고 감싸줄 거 아니야. 아, 씨. 2번 분이 자꾸 치네. 1번 분에 4번 분에 다 말짱 황이니까 4번 분에 5번 분에 이렇게 올 줄 알았어. 이래 올 줄 알았어. 5번 분에 1번 분에 아, 사실 이게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초보분들을 위한 공략이다 보니까 쉽게 해줘야 되는데 쉽게 하려면 너무 지겨워져 공략 자체가. 왜냐 맨날 보던 걸 또 보니까. 예를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순변 사고 순변 고용하고 비비사나 나오는 순간 끝. 비비사나 레벨 100만 대도 잡을 수 있을까요? 청랑 같은 경우? 풍속술치로 잡아버리면 되는데 불도마맨 묻히면 다 마찬가지지. 풍속술 앞으로 일자로 쭉 깔아버린 다음에 그냥 잡으면 땡인데 하루면 마무리되잖아 그렇게 하면. 그럼 재미가 없어. 물론 이제 공략도 공략인데 저는 이제 재미를 먼저 택했죠. 저는 방송한 사람이니까. 초보분들께서 뭐 공략 같은 경우에 그런 거는 사실 빙석술 치고 비비사나로 잡아라 이거는 본인들이 내가 공략 안 보여줘도 다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좀 재밌게 보시라고. 확실히 그 좀 뭐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저 빙석술 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떤데? 시즌2에는 순변 합류하네. 그땐 상관없어요. 시즌2에는 발석권까지 뽑을 생각이 있어. 지금 개조 발석권까지. 아, 순변 빙석술은 안 쓸 거야. 그때도 순변은 만들긴 해야지. 발석권 만들어야 돼. 아, 주방 안 쓰는 건 말이 안 돼. 보는데 재미는 있지 않아? 1번 분에 5번 샹크 이거 한 마리 넘어. 만약 빙석술로 하시면 계속 청량 잡아주셔서 그게 무슨 공략이야. 이것도 사실 초보분들 위한 공략이라고 보기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참고는 많이 안 돼도 이렇게 게임할 수도 있구나. 이런 방식도 있구나. 그런 생각은 하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빙석들 치고 청랑 잡아서 그 초보 공략하는 그 나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해. 이거 다른 국적인 별 상관없는데 그래도 내 순변 빙석술 안 쓴다고 한다.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서. 1번 분에 6번 분에 2번 분에 4번 분에 5번 분에. 만약에 그냥 일반 파거 그냥 공략집을 내가 쓰는 입장이었다 그랬었으면 그냥 그렇게 썼을 것 같아. 재미 상관없이. 근데 나 방송하는 사람이잖아. 어쩔 수 없어. 뭐 유명 계속 시세 떨어질까봐 그래? 류방은 일단 제꼈어. 포기했어. 류방은 안 될 것 같아. 1번 분에 4번 분에 유방은 나중에 쩔경으로 영입해주는 걸로 하고 지금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난 일단 사비트리로 넘어갔어. 사비트리 보호막을 동방은한테 넣어주면서 오행이 생사결까지 동방은한테 넣어주고 그러면 이제 동방은한테 걸린 그 사비트리 보호막이 오행이 생사결 때 빨리 안 까질 거 아니야. 일단은 내가 생각한 테크트리는 그렇거든.
설계는 그렇게 해놨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지. 해봐야지. 일단 설계가 그래. 그래서 이제 사비트리 보호막을 계속 지속적으로 걸어주면서 동방은화로 딜을 한다. 이게 내 생각이거든. 부유부유님 감사합니다. 효신나무님 반갑고요. 도술사 무기 중에는 대월령부부터 빈벽 쓸 수 있나요? 아니요, 대월령부 말고 그 자령부 180렙제. 동방은화 썰로 걸라고. 솔직히 땡웨이양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는데 겟노는 되게 있어. 항님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진짜. 나 좀 살려줘. 나 여기 빠져나가고 싶어 진짜. 아 내일 아침 방송합니다 9시에. 야 잠깐만 내 부대 붙었어. 다섯 부대 이거 잡아내면 나 진짜 마스터 요다야. 거상 요다. 나는 거상 요다가 될 거야. 자리 오졌다 이건. 나는 거상 요다가 될 거다. 내가 바로 거상 요다다. 마스터 요다. 마스터 요다. 거상 요다. 마스터 요다. 누가 이렇게 극혐일 줄 알았어. 나도 순비원 뺐다고 이렇게 극혐될 줄 몰랐지. 나도 생각 못했어 사실. 마스터 요다. 마스터 요다. 히레 히레 자일 자일 자일이요 님 자일이요 자일이요 님 자일이요 자일 하셔야 돼요 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가자 좀 포박스 넣어줘 빨리 마무리 빨리 여 포박스 풀릴 때 다 됐어 마무리 오케이 여기 다시 포박스 포박스 먼저 MP 회복해주고 좋아 됐어 마무리 깔끔했다 이거 미쳤다 와씨 와 아 목이 탄다 그냥 목이 타들어가고 있다 내가 어 목이 타들어간다 그냥 이거 미쳤다 진짜 와 이걸 땡겨가 다섯 부대 깔끔하게 한 마리도 안 죽고 깔끔하게 잡아냅니다 레벨업 84 그 와중에 호환성은 하나도 안 나오네 가자 호환성은 하나도 안 나오네 그 와중에 아 어지러워 나 지금 잠깐 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쉬어간 타이밍인가? 부대? 수수하니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무조건 이게 백기노가다 1시간에 얼마 정도 먹죠? 그 템 얼마나 나오네 그 템 나오는 거 운이니까 그건 모르지 운 좋을 때는 뭐 1시간에 저같은 게 6천만도 걸어갔었냐 100기 잡아서 개주 대전차 200렙죠 야 이거 마적도 먹으면 진짜 좋은데 포박술 랩업할 거면 이렇게 폭내격 사냥하는 그런 사냥터 중에서는 마적도 목 최고인 것 같다 우리 사냥 너무 잘 된다 힘도 나오고 초보분들한테 진짜 꿀사냥 써 강추 진짜 이 정도면 강추할만 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강추할만 하지 않나? 5번 4번 5번 부대 이거 부금? 지금 차우신 전 마당 이제 유령의 저항 같은 거 포박술로 그렇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적두목입니다 이제는 근데 도끼 만월도끼 치면 고딴 거 들고 여기 오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마저가 얘가 상당히 높네 만월도끼 춤으로는 이거 잡기 힘듭니다 4번 부대 5번 부대 마적두목 두 명만 사냥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함정 아는 사람만 오는 거지 네. 유튜브 채널 보고 이제 본인만 딱 와 이거는 내가 꿀 빨고 지나가야겠다 딱 자기 꿀 빨고 지나가는 거야 자기랑 자기 친구 한 명 딱 그런 사냥터들이 뭐 이게 계속 초보분들한테 뭐 각광받는 그런 사냥터가 되긴 힘들어요 이거 워낙 올드게임인데 무슨 이게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그런 사냥터도 아니고 사실 올드게임인데
좋은 사냥터들은 다 점령이 됐다고 봐야지. 사실 동등하게 사람이 없다고 치면은 유령의 저항이나 유령 코끼리가 훨씬 좋죠. 개체 수 자체가 다른데 거기 사람 없다고 치면 다섯 부대씩 계속 붙을걸? 이 정도 느낌이 아니라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지. 빵이나님 감사합니다. 깔끔한가? 네 부대? 세 부대? 이거 호환상 안 나와 상관없어요. 정말 먹은 게 어딘데. 한도 꽤 나와. 어, 카스 어서와. 신나무나랑 무투인면 중에 뭐 잡는 게 좋을까요? 다클라무 무투인면, 원클라무 신나무나. 4번 분에 5번 그리고 이렇게 포박술 세우실 때 여기 몸빵 세우기 치유사 같은 경우는 H 눌러보세요. 그래야지 얘한테 어그로가 조금이라도 더 끌리니까. 지금 치유사 한 대 맞아 안 죽잖아. H 눌러보세요. 5번 샹 4번 분에 이렇게 뭐 주술법도 꾸준히 떠주고 괜찮지. 뭐 큰돈 벌 생각 아니니까 용돈 벌이면 되는 것 같아. 지금까지 키우는 거 어디까지 키우실 생각이 있으니까. 85레버 전이네. 아씨 9시 간당간당 할라나. 지금 키우는 거는 무투인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무자본 캐릭들 국정 4개를 모두 키웠는데 잠깐만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네 부대 4번 분에 4번 6번 분에 2번 분에 4번 분에 2번 분에 6번 분에 5번 분에 4번 분에 1번 2번 분에 5번 분에 2번 분에 4번 분에 3번 1번 분에 4번 분에 1번 분에 3번 분에 4번 분에 5번 분에 할게. 4번 분에 1번 분에 4번 분에 4번 분에 1번 분에 5번 3번 4번 분에 1번 분에 4번 분에 5번 분에 5번 5번 분에 3번 분에 4번 분에 3번 분에 2번 분에 1번 분에 5번 분에 2번 분에 1번 분에 5번 분에 5번 분에 5번 분에 5번 분에 5번 분에 5번 분에 2번 3번 2번 1번 와 미쳤다 진짜. 컨트롤 봤어? 나도 내가 어떻게 한지 모르겠어 이거. 이거 내가 컨트롤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들. 미쳤다 이거는. 어 3번 5번 1번 5번 와 전투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먼저 포박술 날린 다음에 내가 위치 빠질 곳 먼저 봐놓은 다음에 포박술 걸고 그 지역에 있는 거 먼저 조승훈 보내면서 거기다가 주박술 걸고 동시에 조승훈 딜 시작하면서 포박술 앞에 치유사 보내고 H 눌러놓고 치유사한테 포박술 무한 포박 시전 봤지 지금. 나 뭐 신들렸다 지금. 아 신들렸다. 미쳤다 이거는. 헬퍼 수준 인정하자 이거는. 롤에 페이커가 있으면 거상에 땡겨가 있다. 아 나 손가락 너무 아프네 이거. 어우. 멀티태스킹 좀 봤어? 게임 하기 나름이야. 거상보 사냥 방식 너무 지루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하지 마라. 거상 사냥은 이런 것이야. 아 나 진짜 손이 너무 아픈데. 어우 씨. 진짜 농담 아니고 손가락 빠질 것 같아. 자, 그럼 여러분 잠깐만 쉬고 올게요. 노래 좀 듣고 계셔. 오늘은 땡메이랑 슬슬 이쯤에서